안녕하세요. 제니의 재수 없는 수능 영어 10번째 시간이 됐네요. 네, 이번에는 어휘 문제로 넘어왔어요. 빈칸 추론 중에서도 어휘 문제인데요. 네, 어휘는 뭐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그 언어 공부에 있어서 어휘의 양만큼이나 그 언어의 능력을 확장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없는데요. 여러분, 어휘 공부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문제를 볼게요. 다음 글의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빈칸 A, B에 뭐 어휘가 들어가는데요. 이 어휘들이 뭐냐? 자, 다시 말해서 단어죠. 그러므로 아까 했던 빈칸 단어 빈칸 추론 문제랑 동일한 문제로 보면 되겠습니다. 단어 빈칸 추론 문제인데 그게 이제 빈칸이 빈칸 1, 빈칸 2 그래서 두 개로 나와 있다. 그두 개의 단어를 찾는 문제다. 말했죠? 범인의 단서는 항상 어디 근처에 있다? 현장 근처에. 먼저 국소적인 해석을 하고 단서를 찾아가는 형식을 취해야겠다. 자, 여기 어휘 문제에서는요, 선택지가 2대2대1로 나뉘면 1은 답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선택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도 모르겠다. 이것저것 다 해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선택지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빈칸에 하나씩 넣어봐서 말이 되면 그게 정답이다 그랬는데, 그 빈칸에 그 선택지에 있는 단어조차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할수 없죠. 뭐 공부 못하면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결국은 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언급해주는 어휘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있으면 수능 90점 이상 맞는 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단어들은 꼭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문제를 볼게요. 다음 글의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었고요. 빈칸 1, A가 여기 있고요. 빈칸 2, B가 여기 있네요. 자, A번은 앞에 있으므로 앞에 있는 문장부터 볼게요. Like an artist who pursues both enduring excellence and shocking creativity, great companies foster a 빈칸 between continuity and change. 여기 부분 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앞 시간에 비유문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자, like이라고 하니까 뭐뭐처럼이라는 뜻이죠. 예술가처럼 어떤 예술가냐면 who pursue both A and B가 나왔네요. and B. both A and B. 예술가는 예술가인데 추구하는 예술가입니다. A와 B를 전부 다. Both A and B라고 하면은 A와 B 전부 다죠. 지속적인 우수성과 충격적인 창의성 둘 다를 추구하는 예술가와 같이 예술가처럼 자, 비유문이네요. 그 다음에 필자가 하고자 하는 핵심 문장이 나오겠네요. Great company. 위대한 기업은, 큰 기업은, foster이라고 하면 조장하다, 육성하다의 뜻이에요. Great companies는요, 큰 기업은요, 조장합니다. 위대한 기업은 조장합니다, 육성합니다. 빈칸은 between A and B. 지속성과 변화 사이에서 빈칸을 조장합니다라고 했어요. 자, 비유문이네요. 자, 서로 우리가 언어 영역에서도 배우죠. 서로 대꾸가 된다고 그러죠. 여기서도 그런 대꾸가 되는 거네요. 비유문이면서 대꾸법을 썼네요. 그러면 가장 비슷한 것을 찾아볼까요? 이 A랑 가장 비슷한 것은 뭐가 되겠어요? 지속하는 우수성, 지속성이 될 거고요. 충격적인 창의성, 여기서 변화를 뜻하는 거죠. 예술가가 지속적인 우수성과 충격적인 창의성을 가지고 추구하는 예술가처럼, 거대한 기업은 조장한다. 이거와 이것 사이에 빈칸을 조성한다, 육성한다의 얘기를 하고 싶네요. 뭐를 육성할까요? 자, both A and B라고 하면 A만 가지는 것과 B만 가지는 것과 두개다 아니죠. A, B 두개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누가 여기 예술가가? 그것처럼 큰 기업도 A와 B 하나를 버리는 거예요? 혹은 하나만 취하는 거예요? 아니죠. 두개 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두개 다는 뭐예요? 계속성과 변화는 뭔가 좀 반이간계에 있는 것들이다. 이둘 사이에 뭐를 형성한다? 자, 볼까요? A, B.
1, 2, 3, 4, 5 나와 있는데요. 텐션이 두 개가 있고요. A에 봤을 때, A만 봤을 때, divergence가 두 개가 있네요. 선생님이 아까 말했죠. 두 개, 두 개, 하나. 2대 2대 1로 나오면 한 개짜리는 답이 아니라고요. 그냥 제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답이 돼버리면 그 뒤에 거를 안 봐도 되잖아요. 그럼 문제의 질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있을 이유가 없죠. 이거 지우고요. 텐션이나 다이버전스 둘 중에 하나다. 자, 그런데 자, 긴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반대관계에 있는 것을 팽팽하게 대립하면서도 같이 쥐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다이버전스라는 말은 뭐예요? 불일치란 뜻이거든요. 차이라는 뜻이거든요. 불협화음. A와 B를 동시에 같이 팽팽하게 같이 가지고 있는 거겠어요? 두 개의 차이를, 불일치를 조장하는 거겠어요? 대구법이기 때문에 텐션이 답이 되겠죠. 뭐이 정도는 예상을 하고 우리가 B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볼게요. Companies, B 부분으로 가서 Companies that change constantly but without any consistent rationale will be just as surely as those that change not at all. 라고 그랬네요. 기업은 기업인데요. 어떤 기업이냐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기업. 그러나, 뭐 없이, 일관된 원리 없이, 일관된 어떤 원칙 없이 계속 변화하기만 하는 어떤 기업은 will 빈칸할 것이다. 좋은 말이 들어가겠어요? 나쁜 말이 들어가겠어요? 지금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A, B를 두개다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뭐가? 위대한 기업이.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한 개는 가지고 있는데 지금 change는 가지고 있는 거죠. 바꾸는, 변화는 가지고 있는데 일관된 rationale이 없네요. 이거 없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좋은 기업이겠어요? 나쁜 기업이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을 보면 위대한 기업은 아닐 거잖아요. 이런 기업은 네거티브 할 것이다. 좋지 않을 것이다. 뭐와 같이? Those that change not at all. 전혀 변화하지 않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그렇거든요. 전혀 변화하지 않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사는 회사인데 어떤 회사냐면, 어떤 원리 원칙 없이 변화만 하는 회사는, 변화하기만 하는 회사는 전혀 변화하지 않는 회사만큼이나 마이너스 할 것이다. 부정적일 것이다. 왜냐? 이 필자의 주장이 이둘 다를 가지고 있어야 이게 위대한 기업이라 했기 때문에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지 한 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B 부분에 볼까요? Collapse. 네거티브 단어. 선생님, 부정적인 단어는 마이너스, 긍정적인 단어는 플러스로 표시를 할게요. Flourish. 뭐예요? 아, 이거는 아니었죠. 2번으로 갈게요. Prosper. 번영하다의 뜻이잖아요. 그쵸? 자, 텐션 중에서 뒤에 뭐, 부정적인 말이 와야 되는 거가 답인데,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가 나왔네요. 답은 뭐겠어요? 네, 1번이 되겠네요. 보기를 다시 볼까요? 텐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긴장이란 뜻이죠. 뭔가 대립되는 관계가 팽팽하게 같이 있는 거, 같이 유지되고 있는 거, 긴장. collapse, 붕괴하다의 뜻이죠. tension, 긴장이고, prosper, 번영하다의 뜻이죠. 번영하다, prosperity, 번영이란 뜻이잖아요. 이거랑 같은 말이 flourish라는 말이 있어요. 유의어죠. 알아두세요. 번영하다, prosper, flourish. 번영하다. 두개 다, 긍정적인 의미의 뜻이죠. succeed, 성공하다고요. perish, collapse랑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죠. 멸망하다, 망하다, 붕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divergence, 차이라는 뜻도 있고요. 불일치라는 뜻이 있어요. 일치하지 않는 거. 둘이 같이 있지 않은 거. 불협화음을 이루는 거. 차이, 불일치란 뜻이 있습니다. 뭐가? divergence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필자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지속적인 계속성, 지속적인 것과 변화하는 것이 같이 있어야 되는 얘기를 했으므로 텐션이 맞고요. 불일치 차이 아니고요. 함께 같이 있어야 되므로 텐션이 맞고요.
그런데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그거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답이 1번이 되네요. 다시 여기 가서 한 번 더 살펴봅시다. Enduring Excellence라고 하는 거, 지속적인 거죠. 이거를 A라고 하고요. 그리고 Shocking Creativity, 충격적인 창의성. 뭔가 계속 새로운 거겠죠? 얘를 B라고 한다면 Between Continuity. 자, 이것도 A라고 할 수 있겠죠. 계속성. A이고요. Change, 이거 변화하는 거. B가 될 것이고요. 얘 보니까 change 또 나왔네요. 이거는 뭐가 될까요? B가 되겠네요. 그리고 with a constant rationale, 일관된 지속적인 원리 원칙. 이거는 뭐가 될까요? 네, A가 되겠네요. 이게 변형 문제로 나온다면 뭐 몇 개를 놔두고 서로 같은 것들을 골라라. 뭐 서로 상통하는 의미 중 다른 하나는. 뭐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놔두고 또 다른 거를 놔둬서 뭐 다른 거는 전부 다 이거 B를 의미하는데 나머지 하나는 뭐 A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칭하는 것이 다른 것 하나는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나오는 words and phrase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nduring, endure이라고 하면 참다, 인내하다의 뜻인데 ing가 붙어서 형용사가 돼서 지속하는, 영속적인. foster, 조장하다, 육성하다. adhere, adhere to라고 하면 무엇 무엇을 고수하다라는 뜻입니다. 집착하다라는 뜻도 되고요. evolve, 진화하다. modify, 수정하다. rationale, 원리, 원칙 이런 뜻이죠. inherently,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inherent, 선천적으로 뭐 이런 뜻이고요. 문장 속에서 살펴볼까요? 예술가와 같이, 어떤 예술가와 같이 추구하는 예술가, 지속적인 우수성과 충격적인 창의성을 추구하는 예술가와 같이 위대한 기업들은 조장합니다. 지속성과 변화 사이의 긴장을 아까 나왔었죠. 조성합니다. 한쪽에서는요, on one hand, 조상하는데,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지속성. 한쪽에서는 변화, 이게 나와야겠죠. 자, on one hand. 한쪽에서는 그들은 adhere to principle that produced success in first place. 처음에 성공을 가져다 주었던 어느 원칙을 고수합니다. 라고 했네요. principles. 아까 말했던 뭐가 되겠어요? 지속성. A 부분이 되겠죠. 감사합니다. 그러나 자, 세모로 나타내고 역점 연결사고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그들은 계속적으로 진화합니다. 수정하면서 이렇게 되죠. 자, modify, 수정하다. 여기서는 분사 구문으로 쓰였네요. 진화하다, 수정하다. 아까 change, 변화하다의 뜻으로 여기서는 쓰였고요. 회사는 회사인데 어떤 회사냐면 어떠한 일관된 원리 없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회사는 B할 것입니다. collapse, 붕괴할 것입니다. 아까 나왔었고요. There's nothing inherently wrong with adhering to specific practices and strategies. There is nothing 이라고 하니까 없다죠. 본질적으로 나쁜 것은 없다. inherently 라는 단어 아까 나왔었고요. 여러분 몰랐던 단어가 있으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휘 문제인 만큼 어휘가 중요하죠. 여기에 나와 있는 어휘, 선생님이 언급했던 어휘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빈칸 어휘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빈칸 어휘 문제는요, 빈칸, 단어 빈칸 문제랑 동일한 원리다. 그러므로 국소적으로 범인의 단서는 현장 근처에 있다는 것을 숙지하시고 그 근처에서 알맞은 단어들을 파악을 해서 넣으면 될 것이고, 특히 뭐가 중요하다? 비유문. 여기서도 비유문이 중요하네요. 비유문이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선택지가 2대2대1로 나뉘면 그냥 1은 없애도 된다. 그리고 정 모르겠으면 단어를 다 넣어서 가장 되법한 것들을 고르면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휘 실력이 중요하겠죠. 어휘는 여러분 꼭 많이 알면 알수록 좋은 것입니다. 수능장에 가기 전까지 많은 단어, 선생님이 지금 알려주는 많은 단어 꼭 숙지하시고 가시기 원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